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 생명이라는 것이 다 그런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고 병이 들어도 회복될 수가 있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놀라운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유전자에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 여건이 필요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얼명 생명이 기본 여건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생명이 나가서 우리는 죽는다. 그래서 동물이 얼어 죽을 때는 그거는 얼어서 죽는 게 아니라 기본 여건이 안 맞아서 생명이 나가서 죽는 거예요. 모든 죽음은 생명이 나가서 죽는 거예요. 우린 자꾸 얼어 죽었다, 굶어 죽었다, 자꾸 이러지만, 그래서,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생명체든지 생명이 나가버려서 일단 탁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부패 현상이 벌어집니다. 쏙 썩기 시작해요. 즉각적으로 썩기 시작해요. 네. 왜 살아있을 때는 안 썩는데 왜 죽어버리면 금방 썩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 썩는다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패 박테리아는 이 환경 속에 뭐 널브러져 있는 게 부패 박테리아. 그래서 부패시킬 게 있으면 금방 부패시킵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는 부패가 안 돼요. 그것은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면역 물질이 유전자로부터 생산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그 면역 물질들을 생산해주는 유전자들을 켜주기 때문에, 그 면역 물질들이 계속 생산되니까, 이 면역 물질들이 부패균들의 그 번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딱 죽어버리면 유전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꺼져버리니까 부패균들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어서 부패 박테리아들이 쫙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었을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부패 박테리아들이 부패 박테리아들도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결국 얼었을 때도 부패 박테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얼어가지고 썩히지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떤 생명체든지 유전자가 작동하기 위하여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본 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온도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안 썩는다. 생명이 나가야 썩는다. 생명이 없어져야 썩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나 이제 물어볼게요. 계란이 생명이 있어서 살아 있어요. 생명이 없이 죽어 있어요.
계란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계란이 살아있다는 사람들은 계란이 안 썩는다고 하는 사람들. 계란도 썩어요. 그렇죠? 부패합니다. 왜 해요?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니까,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날씨가 더울수록 계란은 더 빨리 썩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란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계란이 썩는 줄도 알면서도 살아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계란이 숨을 쉬어요? 그럼 금시초문. 네, 병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살아있다고 해요. 근데, 계란이,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이 많죠. 대부분이죠. 자, 여러분. 계란 한번 그려봅시다. 어? 계란 비슷하네요. 노른자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흰자에게. 이 노른자에 여기 있습니다. 그 뭐예요, 저게? 네, 눈이라고 그래요, 눈. 자, 여기에 콩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뭐 있어요? 아, 눈이 있어요. 저 눈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자꾸 눈이라 그래요, 눈. 네. 그래서 중국 가서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중국 사람한테 강의해보니까, 그게 왜 눈이네요? 그 통역하는 사람도 눈동그래서. 그러면, 중국에서는 뭐라 부르냐 그랬더니 이빨이라고 부른대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게 왜 이빨이냐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말은 그게 왜 눈이냐요. 그 너희들은 왜 이빨이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싹이 나오는데, 그게 어린아이들 이빨 나는 것 같아서 이빨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싹이 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발? 발, 아, 그 지아 할 때 아짭니다. 예. 그 중국 사람들 더 맞아요. 눈이라는 건 사실 근거 없어요. 그 뭐 콩이 저거 눈 가지고 테레비 봐요? 아무 근거가 없어. 이 중국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눈이 아니에요. 저 눈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눈을 딱 떼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뭐가 나와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계란에 이 눈을 떼서 보면 계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유전자들이 쫙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병아리 심장 만드는 유전자. 예. 네. 병아리 간 만드는 유전자, 그 유전자들이 다 혈관 만드는 유전자들 쫙 배열이 돼요.
근데 그 유전자는 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을 받으려면 기본 여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 기본 여건이 뭐예요? 엄마가 품는 거예요. 네. 엄마가 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뭐예요? 온도예요, 온도. 자, 보세요. 그래서, 이 계란의 여기 유전자에는 아직도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계란은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썩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계란이 섭씨 25도에서도 썩습니다. 그렇죠? 28도에서도 썩어요. 30도에서는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자, 날씨가 더워서 33도가 됐다. 굉장히 빨리 썩습니다. 35도가 되었다. 더 빨리 썩어요. 그렇죠? 야, 더워질수록 썩는 속도는 더 빨라져요. 왜? 날씨가 더울수록 부패 박테리아들이 더 빨리 번식을 하니까. 36도가 되었습니다. 더 빨리 썩어요. 37도. 더 빨리 썩어요. 38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썩어요. 38도가 딱 되면 안 썩어요. 놀랍죠, 그렇죠? 안 썩어요. 하루가 지나도 안 썩어. 사흘이 지나도 안 썩어. 일주일이 지나도 썩어야 돼, 안 돼요? 썩어야 돼. 안 썩어요. 열흘이 돼도 안 썩어. 15일이 돼도 안 썩어, 세상에. 기적이 아니요. 기적이요. 반드시 썩어야 되는데 안 썩어. 20일이 돼도 안 썩어요. 20일 안 썩는 것만 해도 기적인데 21일째가 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 삐약! 그래서 구멍이 콕 떨어지고 그래서 알을 깨고 기적이야. 계란이 일으킨 기적이 아니에요. 뭐가 일으킨 기적이에요? 생명이 일으킨 기적. 생명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이런 것은 생명 차원을 모르는 얘기야. 그냥 인간의 통계 수치에 불과하지. 네. 그래서 이 생명 차원을 내가 생명이 있는 게 분명해요, 안 해요? 분명해요. 생명 없으면 다 멸종되고 다 없죠, 뭐. 그렇죠? 자, 놀랍죠? 생명이 있으면, 예, 네. 3주가 지나도 안 썩는 것만 해도 생명 기적이요. 어떻게 안 썩어? 그런데 그 계란이 유전자가 꺼져 있던, 여기에 신운의 유전자가 다 꺼져 있던 유전자가 다 켜져가지고, 병아리가 되어 있다고, 세상에. 네.
계란은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닭도 몰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전자가 지금 다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에너지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우리가 안 썩는다는 것 이 자체만 해도 뭐예요? 기적이요. 야, 놀랍잖아요. 그 진실, 그 진리를 알면, 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참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김정은이까지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건 더 큰 기적이야. 동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김정은이 사랑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어떤 미리 정해진 기본적 뭐예요? 여건이 갖추어지면 생명은, 김정은이가 찬물 속에, 얼음물 속에 들어가면 생명 나갑니다. 왜? 기본 여건을 갖추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여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 들었다. 유전자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려면 생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생명만 받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판에 병 낫는 것쯤이야 문제가 없다. 요는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을 갖춰야 된다. 네. 그러면 이 계란에게는 기본 여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온도. 그 다음에 또 뭐게? 온도하고 계란을 굴려줘야 돼. 네, 굴려줘야 돼요. 딱 계란이 그 처음에 위치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 왜 그럴까? 밑에 부분이 눌려. 여러분, 병원에 중풍 환자들 움직이지 못해요. 그대로 눕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 눌려가지고 썩어요. 피가 안 통해서. 그래서 간호사들이 어떻게 해요? 30분 만에 한 번씩 돌려줘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계란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미닭이 20분 내지 30분 만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어미닭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몰라. 나도. 그냥 가끔 가다 이러고 싶어. 그 어미닭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미닭이, 암탉이 그 계란을 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정신없이 처먹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제 수저를 놔라. 그게 다 하나님. 제가 그림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십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놀라운 장면을 아프리카에서 목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뭇잎 사기를 먹고 사는 기린들이, 아, 이게 죽은 동물들의 뼈를 먹는 놀라운 장면을 발견한 겁니다. 뼈를 먹고 있잖아요. 먹는데 지금 이 포즈, 그렇죠? 이 자세가 저게 편안한 자세입니까? 아주 불편한 자세입니까? 기린에게는 이 물 먹는다, 땅바닥에 있는 풀을 뜯는다,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기린은 아, 높은 데 먹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취하고서라도 이 기린이 뼈를 씹어 먹어요. 아니, 뼈를 안 먹어.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 이상하다 해서 그 기린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보니까 뼈 속에 있는 인, 칼슘 성분 부족함. 네. 그러면 이 기린 보고 너 왜 뼈 먹냐? 그러면 이 칼슘이 부족해서 먹는다. 그럴 리는 없죠. 어. 그러면 왜 먹냐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기린이 몰라. 이상하네. 나도 괜히 먹고 싶어 오늘. 네. 왜 그런 먹고 싶은 뜻이 발생할까요? 네. 그게 생명이 와서, 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기린이 지금 인, 칼슘 성분이 몸에 뭐예요?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기린 자신은 몰라. 네.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병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린의 뇌, 우리 사람의 뇌에도 같은 유전자가 있어요. 그 뇌세포 안에. 네. NPY 라는 Neuropeptide Y 라는 특수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NPY가 생산이 되면요, 땡겨요. 뭐가 땡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린 뇌세포 속에 있는 NPY 유전자를, 꺼져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닦여주면 기린이 뼈를 보고 어떻게 땡겨.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그 영적 에너지에는 정신적 좋은 에너지가 있고, 뭐예요? 나쁜 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영을, 어느 에너지를 선택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책을 보시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영적 에너지를, 저는 그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런 성령의 영적 에너지를 생명파라고 하죠. 생명파. 그리고 부정적인 영적 에너지는, 진선미의 반대편 영적 에너지는 사망파.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파를 받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뭐라 불러요? 생명파가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뭐가 느껴졌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맨날 사용하는 단어인데 생각.
생각이란 것은 내 뇌에 생명이 들어와서 어떤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을 생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이라는 말을 사망이 들어와도 그걸 생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는 생각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무슨 각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사망파가 들어왔을 때는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없는 놈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생각을 좀 해봐. 생각을 그러잖아요. 그것이 생명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슨 각을 하고 있다? 생각이 아니라 사각을 하고 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면 너 죽어. 너 병들어. 생각을 좀 하라고. 참 우리 말이 멋있어요. 생각. 아니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스님들이 저는 불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건 굉장한 가르침.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생각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정각이라고 그래요. 정각. 발을 정자. 정각. 그래서 사람의 느낌에도 바른 느낌이 있고 바르지 않는 느낌이다. 크, 가르침. 이거 놀라운 겁니다. 석가 선생님은 놀라운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뭐예요? 공이에요, 공. 우리가 그냥 공이라고 써놓으면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것이 텅 빈 공간이 아닙니다.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것이 꽉 찬 것을 공이다. 그래서 공 안에 꽉 차 있는 게 뭐게? 공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요 여러분 그 에너지를 기 그래서 공기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사람들이 공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공기인 줄 알고 공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뭐냐고 하면 탄산가스, 질소, 수소, 산소 이래서 한다. 그거는 석가시대는 몰랐던 얘기야. 그러나 석가시대에는 아, 이 우주 공간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생명이다. 네. 생명이라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 불교도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공, 그 생명,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반야심경 보면 공이 즉 무엇이다? 공즉시색이란 말이죠. 근데 공이란 것이 그 뭐예요? 생명이지. 그 공이 바로 실존하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어요? 그 반대말. 공즉시색이 있고 그 다음에 색적시 공이다.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생명을 내가 가장 뭐예요? 강력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색을 추구하고 산다는 말은 우선 성적인 성욕을 추구하면서 산다. 혹은 또 색이라 그러면 거기에다 다 욕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거 추구하다가 공을 잊어버린다. 공이 뭔데? 생명. 그렇죠. 네. 그렇게 가르치는 정말 귀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불교인들은 이 불교가 가르치는 이 공 자체를 이해도 못하고 그냥 부처님 앞에서 절하고 돈 좀 내고 하면 뭐 애군을 뭐 면하게 해준다는 이게 이제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무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미신적으로, 무속적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석가모니 선생님의 가르침이 난 건 참 멋있어요. 뉴 스타트의 가르침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의 본질은 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 공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그 본질은 무량수, 무량광이라고 가르칩니다. 무량수가 뭐냐? 무량은 양을 측정하지 못하는, 수는 뭐게? 수명, 목숨 숫자입니다.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측정할 수 없는, 한없는 생명. 그 다음에 무량광은 빛입니다. 그 성경에서도 생명을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게 생명이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라. 그러면 불교에서도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느냐?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은 뭐라 그래요? 대자대비라 그럽니다.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자비, 신적 차원에서는 대자대비. 거기에는 어떤 차별대우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라는 것은 사랑인데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는 것을 은혜예요. 자식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수에게라도 주는 사랑. 그거를 대자대비라고 그럽니다. 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불교를 보고 그걸 판단하면 안 돼요. 불교도 사실은 석가모니 선생님은 그 인도의 그 힌두교라는 아주 뭐예요? 아주 그 변질된 무속적 종교가 있어. 그게 싫어서 이건 아닌데 하고 추구한 것이 이런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공 가르침. 그래서 참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콩을 봅시다. 콩도 여기에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콩이 살아있다면 절대 안 썩겠죠? 그런데 콩은 죽어 있으니까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런데 이제 이 콩에다가 기본 여건을 구비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엇이 올 수 있도록? 생명. 네, 생명이 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이 와서 이 콩 씨눈에 있는 유전자를 켜가지고 드디어 콩이 콩나무가 될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하는, 살아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을 지금 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하나님 볼 때는 아직도 이 콩에게는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내 주머니에,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데 놓는다든지 책상 서랍에 있다든지 하면 생명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왜? 그때는 이 콩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1949년, 48년 이럴 때 하도 그때는 살기 힘들어가지고 군것질 할 게 뭐예요? 없어가지고 콩 볶아 먹었습니다.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콩이 이렇게 주위에 많이 굴려댕겼습니다. 그때 제가 콩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자, 콩이 뭘 아는 것 같아? 왜? 책상 서랍이나 방바닥이나 내 호주머니에 있을 때는 아, 요것들이 절대로 싹을 안 내. 근데 요거는 뭐예요? 심어가지고 물 주면 싹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콩이 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요것들이 뭘 안 해? 아, 난 이제 땅에 심어졌어. 물도 있어. 그러면 싹을 내야지. 그런 것 같았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못했으니까. 그 의문은 계속 안 풀리고 있었는데 이제 생명을 알고부터는 아, 콩이 똑똑한 게 아니라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생명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라. 아시겠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이 콩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기본 여건은 첫째 뭐예요? 흙 속, 흙을 파고 흙 속에 심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흙 속에 심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뭐냐면 흙 속에 있는 뭐가 필요해서 그래요? 영양이 필요해서 그래요. 영양. 영양을 영어로 nutrition, 그래서 N. 흙에 심었다고 해서 싹이 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줘야 돼? 적당한 수분이 필요해요. 물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걸 절제라고 그래요. 물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거라고 해도 정도 이상으로 주면 생명 안 와요. 급소. 그래서 여러분이 과식을 안 해야 돼요. 과식. 그 과식을 안 하는 것을 뭐라 그래? 절제라고 그래요. 운동도 그래요. 운동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운동하면은 그 어떤 분들은요,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뉴스타트를 딱 해보니까 설악산에 와서 20일 1부, 2부 프로그램을 하고 나니까 몸 컨디션이 뭐예요? 날아갈 것 같아. 응? 그리고 운동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15분 걷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 1시간 걷더니 걸어내고, 아, 몸 컨디션. 그러면 이제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은 줄 알고 뭐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 그래서 막 자랑, 야, 난 4시간 걸었거든. 그건 운동 과잉입니다. 그 운동 과잉이면 나는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죠. 야, 오늘 4시간 반 걸었다. 그런데 실상 생명은 와요, 안 와요? 왜? 내가 너무, 과로. 모든 것을 적당히. 그래서 과하게 하다가 생명이 안 오니까 유전자가 다시 꺼지기 시작하니까 실패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 줘도요, 그게 좀 이상해.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여자분인데 산악 자전거 광이야. 예, 그 험한 산 자전거를 타고 막 팍팍팍. 그러다가 이분이 암에 걸렸어. 근데 뉴스타트 와서 아. 빨리 회복했어요. 낫고 났는데 이제는 뉴스타트를 하다가 이제 몸이 회복돼가지고 옛날보다 몸 컨디션이 더 좋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놈 산악 자전거를 뭐요? 더 타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게 제발 하신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해?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절제가 필요해. 과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녁 식사에 만두가 맛있어서 많이 처먹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많이 처먹은 거. 예, 그래서 제가 만두를 좋아하거든. 그런데 이거 안 먹어야 된다 싶은데 요 정도면 딱 됐다. 하나님이 저보고 상구야, 됐잖아. 제가 어떻게 할게? 아니 좀 가만. 그러고 나면 꼭 후회해요. 여러분, 뭐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계속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됐다. 동윤아, 됐잖아.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물. 물은 W, water. 그 다음에, 햇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햇빛. 햇빛이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맑아지고 해가 나고 그럴 때, 해에다가 좀 신경을 써야 돼. 와, 오늘 햇빛이 화창한 날이다. 이런 것을 느낄수록 더 생명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햇빛.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햇빛. 산. 그렇죠? 자. 이 화초를 벽장 안에 넣어서 깜깜하게 해 놓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죽버려요. 생명 안 옵니다. 여기 빛이 있어요. 참 놀랍죠, 그렇죠?
그렇죠. 화분에 콩을 심어가지고 물 주고 깜깜한 벽장 안에 넣는 거 절대로 싹 안 날 뿐만 아니라 콩이 어떻게 해요? 썩어요. 자, 이 생명 법칙이란 게 희한하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이 모든 것이, 지금 그 비료를 너무 많이 줘도 어떻게 썩어버려요. 또 영양소도 적당히. 그래서 절제를 temperance, tea. 그 다음에 이제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 air. 그래서 이 식물, 콩을 비롯한 모든 식물들은 생명이 와서 이 기본 여건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기본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콩은 뉴 스타트 안 해도 되고 뭐 하면 돼요? 누스타 하면 돼요. 누스타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콩은 건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을 갖춰주면 드디어 생명이 짜잔 하고 와서 뿌리를 냅니다. 그리고 떡잎을 내고 줄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지를 치고 이게 다 유전자, 떡잎 유전자, 뿌리 유전자, 줄기, 가지 유전자가 다 순서대로 켜져요. 켜지면서 잎사귀 유전자도 켜지면 자 잎사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꽃 유전자가 켜지면 꽃이 피고 꽃이 피고 나면 뭐를 맺어요? 네,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요 유전자에 다 프로그램이 짜져서 그 누가 짠 거예요? 콩이 짠 거예요? 사람이 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은 뭐를 인정하지 않는 학설입니까? 생명을 인정하죠. 생명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콩은 이 누스타만 하면 생명이 와서 뿌리, 떡잎, 줄기, 가지, 잎사귀, 꽃, 열매 다 피우는 유전자를 순서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탁탁 켜가지고 이 콩씨 한 개를 무성한 콩 나무로 자라나게 그래서 건식하게 콩 한 개가 수백 개, 수천 개의 콩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생육, 생육하고 뭐하라? 네, 번성하라. 생육 번성. 그래서 생육 번성을 시키는 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 예, 네, 그것이 생명 에너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본 여건 중에 땅에 심는 걸 빼버립시다. 안 심어. 안 심고 물만 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네. 뿌리 유전자만 켜지고 줄기만 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가지 뭐 꽃 피고 이런 건 안 해요. 그 유전자 하나 하나님이 안 켜줘요. 왜 그래요? 여건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무가 되려면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만 자꾸 주니까 최대한도로 해봐야 콩나물밖에 안 돼. 그래서 너는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래도 내가 잘 봐줘서 콩나물까지만 되게 할 테니까 그래도 비빔밥으로 가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 여건이 부족하니까 이미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일지라도 여건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켜지를 뭐예요? 아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고 그러죠. 전지전능하다는 그 증거를 제가 하나 댈까요? 여러분, 자, 어미 암탉이 계란을 12개를 품었다. 근데 한 개가 썩어버렸어요. 왜 썩어요? 왜 썩냐고요? 예? 그렇죠. 생명이 안 왔었어. 근데 왜 해필이면 그 한 개 생명이 안 왔을까? 무정란이야. 생명 와봐야 절대로 병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게 무정란에는 생명을 안 보내요. 그러면 사람은 어느 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꼭 우리 사람이 구별을 하려면 계란 씨 눈을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거기에 아빠 유전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육안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현미경도 안 보고 알아. 아, 이건 무정란이구나. 그래서 그건 빼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죠. 그렇죠. 현미경을 안 봐도 알아.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딱딱 분석해가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존재하는 거야. 아시겠죠? 확적으로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른다고요. 이제 알고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꾸 과학이 정말 합리적이고 하나님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벌써 이 생명부터 벌써 모르는 거니까 과학. 자, 그럼 자 이제 동물 차원으로 넘어갑시다. 동물에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엑서사이즈.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와서 동물원에서 키우면, 여러분, 유전자가 다 안 켜집니다. 많은 유전자 꺼져요. 생명이 완전히 오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있도록 하지, 생육 번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큰 수사자를 한 마리 탁 가져왔다가, 그 다음에 아주 이제 이쁜 암사자를 탁 갖다 넣어둬요. 너희들끼리 한번 잘 해보라 그래도 절대로 잘 해보지 않습니다. 네. 수사자가 암사자 보고 뭐라 그러게. 너 여기서 뭐 해? 귀찮게 쉬지. 그 암사자도 뭐라 그래? 나는 몰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적인 욕구가 없어져 버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성 호르몬을 생산한 유전자들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미해가지고 새끼 안 낳습니다. 왜?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새끼 사자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환경이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그게 필요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새끼를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인공임신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사자 수컷에서 그 정액을 빼서 정자하고 사자 배란기에 그 난자를 빼가지고 시험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험관 안에서 서로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해가지고 수정이 딱 되면 그거를 어떻게 해? 그거를 암컷 자궁 속에다가 인공적으로 집어넣어주면 6개월 후에 새끼 사자가 태어나요. 그런데 새끼 사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게? 저도 안 줘요. 안 줘요. 그리고 이렇게 새끼 사자가 있으면 이렇게 자꾸 이릅니다. 무러워서 죽으라고. 가만 놔두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거를 이제 동물원 직원들이 가져다가 우유를 먹이고 해서 그래서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이 안 맞으면 유전자 그 모성 본능도 발휘되지 않습니다. 왜? 모성 본능을 발휘시키는 저희 우리가 발현이라 그러는데 모성 본능을 발현시키는 모성 본능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꺼져버려가지고, 모성본능이 발이. 그러니까, 결국 사자나 인간 다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 지배를 받고 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동물원에서 키운 사자들, 것들은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본능이 다 죽어 있어. 그래서 얘들은 온전한 사자를 만들려면 자연에 내 보내가지고 어떻게 다시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꺼져 있던 본능들이 어떻게 다시 켜져서 사자다운 사자가. 그게 맹모 삼천지교하고 비슷해, 그렇죠? 아들을 올바른 환경에. 그러니까 이제 학군 좋은 데는 집값도 올라가고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응? 안 해도 괜찮은데 하면 더 좋은 거가 아니라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적당량의 운동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그렇잖아요. 아침 7시부터 7시까지, 7시 반까지 그냥 놔두면 뭐 하는 겁니까? 빌빌 하는 거지. 뭐.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 가버립니다. 근데 그동안 단 30분간이라도 뭐예요? 완전히 내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런 환경을, 내적, 외적 환경을 만들어줄 때 생명이 짠! 하고 와서 유전자가 쫙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 상원이 엄마 아직 얘기 안 했죠? 안 했죠. 상원, 우리 상원이 엄마 얘기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죽을 아들을 살렸어.
그래서 같이 스트레칭도 하고, 그 아기를 데리고.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운동을 했으면, 뭐가 필요해요? 휴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휴식. 휴식을 rest. 그래서 동물 차원에서는, 식물들은 new star만 하면 됐는데, 동물들은 뭐 해야 돼요? new star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인간 차원에서는 동물 차원보다 한 여건이 더 요구됩니다. 그게 뭐예요? 신뢰입니다, 신뢰. 동물 차원에서는 신뢰고 뭐고 안 해도 돼요. Trust, 신뢰. 왜 인간 차원에서는 신뢰가 필요할까? 우리는 우리 유전자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선택을 해야 돼요. 동물 차원에서는 인간이 해주면 돼. 그냥. 근데 우리는 남이 아무리 해줘봐야 소용없고, 내가 알아서 뭐요? 선택을 해요. 그래서, 뉴 스타트에도 어떤 경우에는 오기 싫은데 강제로 오면, 저 맨 뒷줄에 앉아서 맨날 하품이나 하고 앉아있으면, 신뢰가 돼야 안 돼요. 그리고, 그건 왜? 자기 선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상구 박사가 명강의를 하고, 예, 정말 진선미를 깊이 깨닫게 하고, 예, 무조건적 사랑을, 아, 그렇구나 하고, 감동을 시켜도, 저 뒤쪽, 맨 뒤에 앉아, 저 다리를 꼬고, 구라 잘 치네. 그러시면 유전자에 기별이 안 갑니다. 영적 에너지.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환경을 다 갖춰준다고 해도 내가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 영적인 에너지. 그래서 동물들은, 동물들도 상당히 영적이지만, 인간보다는 그렇게 영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은 우리 인간이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new start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생명을 풍부히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기본 여건을 잘 갖추어주면 생명은 그렇지 않아도 오고 싶어 죽겠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왔는데 이 여건을 이제 뉴 스타트로 맞춰주면 생명은 어떻게 올까요? 얼씨구 하고 와서 얼씨구 여러분을 치유시켜 주시겠습니다. 아시겠죠?